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번 우리 채널에서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인기에 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 드라마 우영우의 불법 유통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오픈마켓인 타오바오에서 우영우를 검색하면 DVD와 영상 파일이 하나로 약 1,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설명란에는 고화질, 중국어 자막 등이 적혀있는 상태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우영우를 연기한 박은빈이 극중에서 입었던 의류와 각종 소품들이 우영우 스타일, 박은빈이 착용한 소품 등의 설명이 덧붙여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상물이 워낙 재미있어 인기가 좋으며 중국 내에서 자체 제작한 작품들은 한국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으니 한알령이고 불법이고 뭐고 자존심은 상하지만 일단 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칭 대국이라 말하는 중국이 자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교묘한 방법도 존재합니다. 지난달 29일 중국 전역에서 개봉한 도싱위의 치우는 달에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주인공이 팀원들이 다 떠난 뒤에 홀로 남겨져 고군분투하며 생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중국 감독이 제작을 맡고 중국 배우들이 출연한 중국 영화인데 개봉 5일 만에 1,500만 명을 넘으며 2,100억 원의 수입을 남겨 그야말로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우리나라 유명 웹툰 작가인 조석의 문유가 원작으로 중국 측이 정식으로 판권을 수입해 제작되었습니다. 국내 웹툰이 중국에서 영화로 제작된 첫 사례지만 영화를 홍보하는 포스터나 관련 내용 어디에도 한국 만화가 원작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당 영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이 부각되는 것은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원작이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로 리메이크된 작품은 모두 27편이지만 대부분 한국이라는 원작의 출처를 지우거나 밝히기를 꺼려하며 마치 자국에서 처음부터 만든 작품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한국 지우기로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자존심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난 1일 중국 배우 판빙빙은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한국 연예계 인사들과 함께 찍은 다수의 사진을 공유하며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며 자신과 인연이 있는 한국 배우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판빙빙과 같이 사진을 찍은 인물들은 화려했는데요. 배우 정우성, 이정재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으며 강하늘을 비롯해 박찬욱 감독과 강정규 감독과도 친근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올려 그녀의 역대급 인맥에 중국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다만 판빙빙은 한국 연예계 인사들과 사진을 찍은 현장이 어떠한 행사였는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강하늘 주연의 JTBC 드라마 인사이더의 14회 카메오로 출연한 촬영 현장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한국 연예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에서 계속 활동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덩신왕을 비롯한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4년 만에 그것도 한국 드라마에서 얼굴을 선보인 판빙빙이 비록 카메오로 출연한다고 했지만 극중 판빙빙의 분량은 고작 1분이 전부였으며 대사 역시 전부 영어로 진행됐는데 아무리 공백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중국을 대표했던 배우가 한국 드라마에서 고작 1분 등장한 것에 중국 팬들의 실망을 넘어 허망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중국의 스타들이 한국행을 준비하거나 직접 와서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벽을 느끼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류 버프를 등에 업고 더 큰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실패하더라도 자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활동했다는 타이틀 하나로 인해 심지어는 데뷔도 못하고 연습생 신분으로만 있었지만 그래도 몸값과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며 부와 명성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실패한 이들이 중국에서는 대스타로 성장한다는 점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시장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중국 언론들은 현재 잘나가는 자국 스타들이 과거 한국에서 겪었던 흑역사를 철저히 가리는 방식으로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중국의 소우닷컴이 현재 중국에서 가장 핫한 4명의 스타가 정작 한국에서는 데뷔도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이례적인 뉴스를 내보내 중국 팬들을 당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무기, 추리필기, 호동둥의 드라마로 대세배우로 자리잡은 호우밍하우는 2012년
SM에서 연습생으로 2년간 생활했지만 데뷔에 실패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2014년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후 배우로 전향해 성공한 케이스로 그가 한국에서 연습생 신분으로 데뷔도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적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연기파 여배우 리페이얼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유일하게 초대받은 중국 연예인으로 그 스타성을 인정받았는데 그녀 역시 한국에서 한동안 연습생으로 활동했으나 데뷔는 실패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성공한 케이스로 리페이얼 역시 한국에서는 실패한 흑역사를 갖고 있다고 소문은 전했습니다. 2018년 연애선생으로 인생작을 만나 성공한 가수 및 배우인 송옌페이 역시 과거 JYP에서 3년간 연습생으로 지냈지만 한국에서 데뷔는 실패했으며 끝으로 중국의 사극과 현대극을 오가며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연기파 배우이자 가수인 런자룬 역시 2009년부터 한국에서 연습생으로 활동했으나 데뷔는 실패하고 2014년 한국에서 돌아온 후 중국에서 배우로 데뷔하며 성공가도를 달리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소우는 왜 갑자기 저런 기사를 했을까요? 리우위 씨는 중성적인 이미지와 탁월한 실력으로 현재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2021년 최고 댄스 보컬 가수상을 수상하는 등 시체말로 지금 중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솔로 가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왕이 뉴스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이 리우위 씨니 한국의 대형 기획사를 등에 업고 한국행 진출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최근 리우위 씨의 한국 진출설이 퍼지고 있으며 실제로 리우위 씨를 마음에 들어하는 한국의 대형 기획사가 나타나 그녀의 한국 진출을 꾀하고 있다고 전하지만 정작 중국 언론의 걱정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도 아니고 이미 중국을 대표하는 여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리우위 씨인데 만약 한국에 진출했다가 변변한 성과 없이 중국으로 귀국한다면 그 데미지는 온전히 중국 가요계가 받을 것이기에 소우의 보도처럼 미리 실패한 스타들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그녀의 한국 진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식들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판빙빙, 알고 보니 요 몇 년 동안 한국 공부하러 한국에 갔던 거네. 잘못을 알고 고쳤으면 기회를 줘야지. 나는 판빙빙이 출연한 더 많은 한국 작품들을 보고 싶어. 판빙빙이 다시 나와? 그렇겠지. 한국이면 가능해도 중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한국 드라마에서 1분 나와도 괜찮아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언젠가는 다시 정상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탕웨이도 판빙빙도 왜 출연 금지당하면 죄다 한국으로 가지? 16부작인데 14부 끝머리에 잠깐 나오는 것이 전부이고 극중 대사도 영어, 게다가 대사도 몇 마디 없음. 판빙빙 진짜 중국 사람 쪽팔리게 좀 안 했으면. 류위신 같은 중성적인 스타일은 한국의 걸그룹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 가면 바로 떨어질 것 같아. 류위신 그냥 중국에서 잘 지내자. 한국을 왜 가? 성공할 수 있겠어? 한국 시장에서 류위신은 버티지 못해. 괜히 한국이 선택할 것 만들지 말자. 류위신이 만약 한국에 진출한다면 소강호 속에서 동방불패처럼 죽음의 결말을 맞을 것 같아. 중국 내 창작자들은 한류가 주계장막으로 가려진 틈을 타 한국의 콘텐츠들을 불법으로 소비하고 베끼고 있는데 중국이 보이고 있는 이런 다른 나라에 대한 존중의 실종은 대중적 불호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